안녕하세요. 베이벅스 이진희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들어오세요. 잠옷이에요. 지금 예배는? 네. 너무 귀여워. 12시 막 지났어요. 일찍 들어가셨네. 더 빨리 내려. 아니요. 제가 중국 콘서트 안무 연습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샤워를 하고 나온 희진이의 모습입니다. 저희 옷장이에요. 메이크업 안 한 게 참 유난해. 지금 찍고 있는 사람이 저희 오빠거든요. 근데 상당히 어설퍼요. 그냥 이해해 주세요. 심하게 생기는군요. 오빠가 찍어줬거든요. 그런 걸 좀 낚았어요. 빼서 입기 편하고, 여기는 캐주얼한 복장이고 있고요. 여기는 반바지, 그리고 여기는 청바지부터 시작해서 쫙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정리가 잘 돼 있나 모르겠네요. 팬들이 선물해 준 거를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놨는데, 팬들이 선물해 준 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딴 데다 인형은 이렇게 모아서 저 뒤에다가 모아놨어요. 그래서 아기자기한 것만 이렇게 놔뒀고요. 짜잔. 이것도 하나의 노하우죠? 머리 끝만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조그마한 물건을 넣어놓을 수 있게끔 상자를 넣어놨어요. 방을 예쁘게 꾸미시고 싶으면요. 이런 하드보드지에다가 사진을 조그마하게 이렇게 붙여서 비닐, 하얀색 비닐만 씌워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데나 구멍 이거 만들어준 건가요? 네, 팬들이 만들어줬는데 저도 저렇게 많이 해서 방에다 놨었거든요. 선물도 해주고요.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인테리어 하는 방법으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아까 메이크업 화장대가 있으면 화장대에서 큰 일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조그만한 나무 상자를 놔둬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놔두면은 나중에 이렇게 감기 걸려가지고 정리하기 진짜 편해요. 제 방은 안 이쁘죠? 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희진이의 방법은 항상 수납 공간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메이크업을 안 한 거랑 갑자기 딱 이렇게 카메라로 메이크업 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 민망스러워. 똑같네요, 뭐. 똑같아요? 네. 남들 메이크업 안 한 게 낫대요. 똑같아요.